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 시간에는 막 90여 년이 지난 아주 옛 가요, 황성 옛터를 소개하면서 또 함께 연습을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. 먼저 곡을 들으시고, 네, 후반부에 로우 D 마이너 준비하셨다가 같이 연습을 해 보시겠습니다. 네, 오래된 가요이기도 하지만 또몇 가지 전해져 내려오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. 먼저 이 작곡자 전술인 씨가 이 악단에서 그 바이올린을 하고 있을 텐데 그 이분의 고향이 개성인데 개성하면 옛 고려의 도읍지죠. 그옛 궁터 만월대를 방문을 했는데 그 달맑은 밤에 만월대에 그옛 궁터가 폐허가 돼가는 모습을 보고 참 역사의 그 무상함을 느끼면서 즉흥적으로 이제 흥얼흥얼하면서 곡을 지은 겁니다. 거기에 왕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사를 완성을 해서 만들어진 곡이 되겠습니다. 이것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에는 원 제목이 황성의 적입니다. 적. 흔적할 때, 자취하는 그런 황성의 적. 그러다가 나중에 황성 예터로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, 이 작사가의 고향이 경상북도 청송군에 있는데,
그곳에 그 왕평의 그 묘소하고 노래비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. 가수도 아니고 작곡자도 아닌 곳에 있는 거죠. 왜냐하면 그 작곡자는 고향이 개성이고 또이 여가수는 이 에리수라고 하는 여가수는 신파극단의 그 막간에 나가서 이렇게 노래하는 그런 역할의 가수였었는데 그 취성좌라고 하는 그 신파극단이 단성사에서 공연을 할 때에 1928년도가 됩니다. 그때 이제 그 막간에 이 노래를 불렀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고 앵콜도 막 나오고 그래서 이제 세간에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 3년 후에 뭐 일본 회사이겠죠? 레코드 회사가 음반을 만들게 됩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그래서 1931년도에 한국 가요의 최초 음반을 제작하는데 이 곡이 포함됐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제 그 이듬해에 1932년도에 이 여가수가 이 에리수는 예명이죠, 물론 본명은 따로 있습니다. 네, 죄송합니다. 그 연희전문학교에 다니는 그 청년과 학생이죠. 사랑에 빠지게 됐는데 이 공장을 하는 집안인데 그 집안에서 결혼을 반대를 했습니다. 연예인하고는 결혼시킬 수가 없다. 뭐 그래서 이 여가수가 자살도 기도하고 뭐 그런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 여가서는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. 그러니까 여가수 고향 있는 데라든가 이런 데 노래비가 세워질 수가 없겠죠. 그러다가 2008년도니까 70여 년이 흐른 다음에 이 여가수가 생존해 있다 하는 그런 소식이 세간에 알려지게 됩니다. 그때 나이가 98세입니다. 70여 년 동안 전혀 나타나지 않고 은둔 생활한 거죠. 사랑을 위해서 연애 활동을 포기한 그런 가수가 되겠습니다. 그 이듬해 99세 일기로 그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. 네, 이런 그 사연이 있는 곡이 되겠습니다.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여러 남자, 여자 유명 가수들이 또 리메이크해서 이 곡을 많이 불렀죠. 뭐 에피소드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. 아주 전형적인 마이너 단조곡이 되겠습니다. 자, 로우 D 마이너 준비되셨으면 함께 좀 해보시겠는데요. 두 번째 줄에 약간 꾸밈을 넣어봤습니다. 도시라파 이건데 도시 도시라 두 번째 반복할 때는 제가 그렇게 약간 꾸며봤습니다. 좀 단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밑에 줄 16만 대에서도 그 베이스를 그냥 딴 따다다다 잔잔잔 이렇게 처음에 했는데 두 번째는 짠 짜자자자잔 개방 오픈 주법으로 두 번째는 그렇게 했고요. 그 다음에 45마디 미미미파미도시라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는 미미미파미도시에 미파미 간단하지만 조금 이렇게 변화를 줘봤습니다. 세 군데입니다. 네. 자, 그러면 저와 함께 처음부터 한번 해보시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.
이렇게 해서 흘러간 옛가요, 황성 옛토를 함께 검토해 보았습니다. 자, 오늘은 이걸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감사합니다.